재훈이가 좀 많이 취했는데 준영 씨가 와야 할 것 같아요. 준영 씨, 준영 씨 여기요. 얼마나 마신 거예요?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연락 받고 와보니까 벌써 이렇게 됐더라고요. 혼자서 이렇게 마셨다고요? 네. 술도 잘 못 마시는 녀석이 무슨 힘든 일이 있었던 건지. 아, 저 술 깨는 약 좀 사올게요. 네. 오빠, 정신 좀 차려봐, 어? 혼자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?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? 좋아한대요. 뭐야, 좋아한대. 어? 내가 왜 몰라? 아니야, 너는 진짜 하나도 몰라. 아니, 깨고 나면 기억도 못하잖아. 매일 너 생각만 하는데. 오빠. 내 마음 좀 알아줘라, 제발. 보다. 이제 여자는 마음에 든 거예요. 그래, 남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. 남자는 그냥 잘 모르겠고. 괜찮아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일어날까요? 아, 저 우리 밥은 안 먹어요? 아, 배고프세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솔직히 저 마음에 안 들죠? 아, 솔직하다. 아니, 번호도 안 물어보고 애프터 신청도 안 하고. 그게... 근데 어떡하죠? 저는 그쪽 마음에 드는데.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달만 만나볼래요?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.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? 사실 그는 27년 만에 만난 꿈에 그리던 제 이상형이었거든요. 야, 이상형이래. 그러니까 저 정도로 잡지.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히 느낀 날이었죠. 그날부터 저는 3포인트 공략법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. 첫 번째, 두 다리를 편하게 하라. 오빠! 두 번째, 오빠 이거 처음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. 어깨를 으쓱하게 하라. 정성을 다하는구나. 세 번째, 입꼬리를 올려라. 나 왔어. 그렇게 그의 마음의 문은 제가 다가가면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. 근데 이 여자 마음 알 것 같아. 그리고 만난 지 한 달째 되던 날. 왜 갑자기 심각해졌어? 아, 왜 분위기 안 좋다. 사실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. 내가 버는 것도 빚 갚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. 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이런 나라도 괜찮아? 이런 나라도 괜찮니? 앞으로 우리 만나도 난 너가 먹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. 오빠, 서로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?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되지.
나는 오빠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. 한 달에서 두 달, 6개월, 1년 이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다 보면 평생 그와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. 그날부터 전 그의 5분 대기조를 자청했고 온종성을 다하며 간도 쓸개도 다 빼줬더니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제발. 아 그래서 술 먹으면 맨날 데리러 가는구나 이렇게. 유진아 200일의 연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리고 201일째 되던 날 유진아 남자는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생각한다더니 그는 정말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까요? 아, 고맙습니다. 시간도 늦었는데 먼저 가보세요.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. 나 아닌 다른 여자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이렇게나 마셨다는 게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어요. 안 돼, 건들지 마. 아, 근데 난 건들 것 같아. 아니야, 건들지 마. 나 제발, 건들 것 같아. 핸드폰은 건들지 마. 난 한번 파보고 싶어. 유진아, 문 앞에 감기약 걸어놨어. 너 알약 못 먹잖아. 가루약이니까 꼭 먹어. 아이엔진에 완전 끝난 옛날이 아니라. 거봐, 보길 잘했잖아. 그만하라고. 왜 스스로 심장을 갉아먹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. 하지만 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유진아, 도시락 어땠어? 회사 사람들이 좋아하더라. 도시락. 기만한다? 기만이란 단어는 너무 착한 단어 같아. 저런 쓰레기? 어. 12월 2일. 와, 여기 진짜 좋다. 그래? 다행이다. 오빠가 어떻게 이런 데 예약할 생각을 다 했대?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. 나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하다. 그게 양다리인 거죠, 이 남자가? 완벽한 양다리죠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어, 아니야. 먹자. 오빠, 아. 어떻게 정신 나가 있네. 사랑이 아니네. 그럼 사랑 아니지 이거는. 어 고마워. 왜 그래? 진짜 무슨 일 있어? 그게 뭔데? 갑자기 팀장님이 일 마무리 짓게 했다고 부르시네. 아 그래? 가. 안 되겠다. 가봐야겠어. 가는 거야. 지금? 미안해 준영아. 연락할게.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. 그땐 그가 가버린 게 아쉽기만 했는데 유진아, 괜찮아? 너무 많이 마셨나봐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아니야, 괜찮다니 다행이다.
모든 거란 지금 끝모르는 바다에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. 어떡해. 잘 봤네. 차라리 잘 봤고 빨리 엎어 깨워라. 준영이야? 일어났어? 언제 왔어? 기억 안 나? 뭐가? 왜 그래? 아니야. 나 갈게. 아, 바로 얘기를 해야지. 저걸 뭐라. 야, 정리해라. 이거 난 정리가 된다, 야. 언니, 그냥 만난 사람 되게 많아요. 여보세요? 저 재훈 오빠 여자친구예요. 좀 만나요, 우리.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바람개비가 잘 돌아간다고 했던가요? 전 바람을 멈출 수 없다면 바람개비라도 부러뜨리는 수밖에 없었어요. 장준영 씨? 부츠가 되게 센데? 캐릭터가? 부츠를 좋아하니? 그녀를 본 순간 분노가 치밀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? 부러웠어요. 부러웠다. 내가 얻지 못한 남자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다 가져간 그 사람이. 언제부터 만났어요?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? 오래됐다는 거야? 여자친구 있는 거 몰랐어요? 제가 그걸 알아야 되나요? 상관없다 이거야. 난 안 사귀는데 이걸로. 안 미안해요?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까지 제가 미안해해야 하나요? 바람 핀 거잖아요. 바람? 이러려고 나 부른 거예요?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. 장준혁 씨 먼저 사귀었나 보다. 남친 관리 좀 잘해요. 뭐야, 뭔 소리야. 네? 이 여자는 안 좋아한다니까. 난 좋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는 게 그냥 안쓰러워서 놔뒀더니 이제 여자친구까지? 그게 무슨. 남친한테 똑똑히 말해요. 이제 그만 쫓아다닌다고. 와, 최고의 구력이죠. 이건 바람보다도 더 구력이에요. 저놈 진짜 할 말 없다. 너무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. 남친이 짝사랑 중이었다니. 새살이 올라올 새도 없이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계속해서 지디기는 것만 같았습니다. 왜 이제와 널 만났을까? 이제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. 남친은 항상 먼저 연락을 하고. 미안해 준영아, 연락할게. 5분 대기조를 자처하고 그제 연락 오면 또 튀어가고. 자기랑 똑같은 입장인 거지. 처음 만들어 본 거란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.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, 저 남자가.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퍼주는. 이거 너가 갖고 싶다고 했던 가방이야. 혼자만의 사랑을 했단 걸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모습이 저 같아서 이렇게나 처절한 사랑을 하는데도 사람 마음 하나 못 얻는 게 나 꼭 닮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. 아, 자기 모습 같아서? 헤어지자. 콜! 연습하는 거 같지 않아? 그런 거 같아. 아이고, 다들 신내렸어. 왜 이래? 끝내자. 세상에 이별을 뜻하는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미안. 좀 늦었지? 아니.
내가 일찍 온 건데 뭐. 매일 기다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며칠을 연습했는지 몰라요. 끊어. 빨리 얘기해. 그런데 오빠, 나 할 말 있는데. 어? 말해. 그게 오빠 나 왜 만나? 갑자기 무슨 말이야? 그냥 궁금해서. 좋으니까 만나지. 딴 데 보고 얘기하잖아. 고맙고. 눈 안 마주신다. 미안하기도 하고. 미안. 고맙고 미안하다. 이 말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. 정말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. 오빠,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. 알았다. 그런데 아직도 그의 미소에, 손짓 하나에 반응하는 제 마음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. 아니야. 아니 근데 여자가 먼저 문자 하네. 필요하니까. 필요할 때. 전화 좀 하고 올게. 그런데 더 바보 같은 건 가슴 밑바닥에서 그 여자와 사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란 마음이 피어오른다는 거예요. 준영아, 나 가봐야겠다. 갑자기 왜? 야, 어이없다. 아, 갑자기 팀장이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하라고 호출이 와가지고. 팀장이 주말에까지 연락한다고? 알잖아, 팀장 지랄 같은 거. 너 남자 너도 안 되겠다, 진짜. 가지 마. 아, 상사 호출인데 어떻게 안 가냐? 안 가면 안 돼? 준영아. 나 다 알아. 그 이겼다. 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라도 내고 싶은데. 어, 웃고 있는 거 봐, 상사인데. 정말 끝이 날까봐 그 여자 얘기조차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. 미안, 나중에 전화할게.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사랑과 비슷한 크기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나와 똑같이 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를 놓지도 잡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.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